벌써 이 꽃들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. 신선생 우리 어디 가요? 아, 그 진주에 이렇게 그 과일 파는데요. 이렇게 갔거든요. 어제 그 내가 휴먼 계좌에서 예. 나온 4만 5천 원 갈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. 예. 그 이상 못 써요. 예. 예? 예.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면 안 돼. 예. 신선생이 뭐 과일 안 먹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하고 그동안에 찐박은 돈 없어요? 혹시? 찐박은 돈이. 아니, 요 앞전에 그 뭐야, 예. 우리 싱크대 뜯어내고 그 쇳덩어리 주워가지고 가져갔잖아. 그거 돈 얼마 받았어요? 한 3만 원 받았는데요. 그런데 그거 3만 원 다 썼지 싶은데. 뭐 한다 썼대요, 그게? 사람이 말이라 돈을 아낄 줄은 몰라. 시장 가서 그때 뭐 좀 사고 이사다가 걸라당 다 썼네. 그 사과 하나 들고 왔더만은 그 사과 그 조그만한 반 박스도 아니고 몇 개 들고 그때 그걸로 사과로 그냥 맞바꾼 거라. 예, 그 팔고. 아, 나 어이가 없었어. 응? 그 내 싱크대 그 3단짜리 그 비싼 걸 갖다 팔갖고 사과와 맞바꿨어. 예. 뭐 돈 없는데 그거라도 맞바꿔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. 빨리 풀어라 해야지 아무것도 안 먹고 살지. 예, 돈 안 들어가는 그 최고야 그거죠. 예, 지금 한 달 일찍 폈지요. 꽃이 다 폈어. 예. 만개했어. 매화하고 산수유가 만개했어요. 예. 얘네들이 지금 원래는 3월 달에 피어야 되는데 지금 2월 달에 피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어떻게 열매를 맺을란가요? 그러게, 지금 지구가 자꾸 따뜻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, 예. 문제라 그게. 예. 예. 지금 우리나라, 왜, 우리나라를 막는 국가들이 많이 늘었잖아요. 예. 20개국이 넘는다 그러더라고. 예. 그 지금 왜 나가냐고. 아주 진짜 사업적인 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나가지만은,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, 안에서 공부하세요. 그게 뭐를 의미하겠어요? 2020년에 나라에서도 막고 정부에서 나가지 마라 그러고 격리가 되고 하는 게 뭐를 상징하냐고 이게.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색을 해보라는 하나의 사인이죠. 사인이에요. 이거 네.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 된다니까. 그런데 이 마음이 돌아다니는 성격이 성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을 연구해 보면요. 이게 원래 이제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 심리학이거든요. 맞아요. 예, 이 마음을 연구해 보면 얘는 자꾸 바깥으로 향하고 있고 내면으로 있잖아요. 돌리기가 힘들거든요. 얘를 명상을 해주면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생각이나 어떤 이런 것을 내면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. 사람이 들떠있는 그 마음들을 잠재우는 게 수행이라 사실은. 그리고 진짜 필요치 않을 때는 외출은 정말 삼가해야 돼요. 예. 예. 과일이 식량인데 예. 지금 내가 그 쑥 뜯어가지고 미움으로 먹었는데 신선생이 예. 너무 우울해하잖아. 과일을 안 사주니까. 예. 그래서 내가 어제 휴먼 계좌 죽어있는 계좌를 그걸 끄집어내서 찾아가지고 그거 돈 찾은 걸로 이제 과일을 사서 힘을 예. 내야죠. 조금 아껴 먹어야 돼 이번에는. 예. 그냥 막 꿀떡꿀떡 막 소가 뭐 염을 먹듯이 그래 먹으면 안 된다니까. 그 휴면 계좌가 몇 년 만에 한 수십 년 만이지 한 20년 넘어. 25년 그거 하나는 신화는 옛날에 종은행에서 내가 예. 우리 동대에 있을 때 예. 그때 내가 들었던 계좌야. 동대 나오면서 그 계좌가 종은행이 어디 있나요? 그래 지리산이나 계속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지 내가. 예. 완전히. 그러다가 요번에 그 내가 핸드폰 요금이 너무 비싸고 또 인터넷 요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알뜰폰으로 바꾸려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또 안으로 더 미니멀하게 하자고 신선생하고 나하고 이제 합의 봤잖아요 그죠? 예. 그러고 신선생이 찾아냈잖아 어쨌든. 예. 그럼 막 이래저래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니까 나한테 휴먼 계좌 있는 거를 알게 됐죠. 예.
그 어디서 알게 된 거예요, 신 선생이? 리버라고요? 거기서 이제 찾아냈지. 그 국민은행에서 알뜰폰을 하더만. 예. 그 44,000원짜리를 예. 그 22,000원에 50% 할인하는 것 때문에 홀딱 반해갖고 예. 그 들어갔죠, 그래갖고. 예. 그래도 찾아내가지고 유용하게 쓰네요. 돈 없을 때 이렇게. 과일 사 먹으면 돼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리면은 마스크 쓰고 예. 신경 바짝 써야 돼. 예. 야, 안 돼 이제. 야물게 해야 돼요. 그리고 이게 지금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을값이 더 비싸졌을 수도 있다니까. 예. 어떤가는 내가 보니까 저번에 했던 택배 주문했을 때는 두 배로 뛰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도매시장은. 예. 일단 도매시장 상황을 가봐야 되니까 우리는. 예. 여기 우리 그 하동장에는 비싸요 가격이. 예. 예. 그래서 일단 도매에 가가지고 예.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싹 그렇게 갖고 구해보자고요. 예. 여기서 자야죠. 국 들어가자. 예. 여기도 이거 코로나 발열 그거 나오네. 예. 맛있겠다 과일. 예. 이게 35,000원이에요? 3만 원에 주셔도 되고요. 딸기는 어떻게 해요? 8,000원이요. 예, 예. 잠깐, 예. 저분이, 이 딸기 이거 있잖아. 예. 8,000원에 주신다니까. 요것도 하나 사자. 안 되겠다. 예. 그렇게 비싸면 이제 못 산다. 짭짜리가 어찌 돼? 짭짜리. 예? 짭짜리. 손님 가가시면 13,000원 하면 돼요. 아, 그래. 그거 하나, 이거하고 각 똑같아요. 이거하고 두 개 줘요, 그럼 대신. 예? 혹시 빈박스 있어요? 이거 박스 우리 저기 하도 비닐이 나와가지고, 쓰레기가. 아, 그래, 그럼 박스를 이어드릴까요? 예, 예. 이거 예. 말고. 이렇게. 아, 박스 하고. 바나나 두 개, 짭짜리. 그 이제 수입산이 아니니까 가격이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다 그죠? 맞아요. 우리 아니 뭐 요만하지 뭐 그냥 요거만 주세요. 신 선생, 네. 예. 오늘 주문이 들어왔거든. 예. 그 쌀하고 모이 나물 이거를 있잖아 주문이 들어와갖고 나 모이 나물 하러 갈 테니까 예. 신 선생 싹 청소해놓고, 예. 예. 그리고 설거지 싹 해놓고. 그리고 물 길어놓고, 예. 그리고 택배가. 예. 그랬죠. 예. 부지런히 움직여요, 부지런히. 그 이 버리려고 한 예. 의자 봐봐. 한번 봐봐요. 어떤가? 아, 좀 멋있네요. 예쁘고. 우리 이소민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나? 뭔데? 신선생 무조건 버리지만 그 감각이 딱했다. 예. 승주스님 감각이 있다고. 맞아, 아니야? 맞아요. 인정? 예. 버리는 거 잘 재활용해가지고 버리려고 했던 거. 예. 예. 마음에 들죠? 예. 신 선생도. 예. 그래, 나 이제 갈 테니까 예. 오늘 비 올지 모른대. 예. 또 내일 비 온다는 말이 있더라. 예. 전 좀 쉬었다 갈게요. 한 30분. 그러세요? 예. 오늘은 모이 나물을 좀 해가지고, 아, 저도 좀 데쳐서 좀 먹고, 또 주문하는데도 주문한 것도 좀, 하고 해서 야생 모이라 좀 될라나 모르겠네. 야 모이 사람이 면역력 키우는 데는 이런 전혀 그냥 진짜 자연적으로 난 자생하는 것만 그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뭐야 비닐하우스 재배하는 것도 많은데요. 저는 일체 그런 거 안 하니까 다 야생에서 번지고 막 그러니까 여기도 비가 온다는데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. 코로나가 오늘 과일 사러 가보니까 많이 좀 그렇던데요. 심각하던데요.
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가는 데마다 심각한 것 같은데 건강 유념하시고요. 네. 오늘 그 사과를 과일을 좀 사왔거든요. 그랬더니 신 선생님 좋아가지고 지금 계곡 가서 지금 쌩 난리가 났는데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뭐하고 있나? 뭐하고 있나? 신 선생! 뭐하고 있어요? 지금 딸기. 아이고 너무 빨리 많이 씻은 거 아니라? 아니요 안 씻었어요. 괜찮지요? 예쁘게. 딸기 좋은데? 가자. 신났네. 배고파요. 어유 맛있는 과일에서 먹읍시다. 네. 아니 택배를 가져간다더만 뭐 몇 가지 차를 끌고 오고 난리야. 아 답답하네. 집에 찾아왔어요. 택배요? 예. 갖고 오세요. 어? 아이고야 이나대요? 예. 아 그 영덕에 그분 전화 왔더니 그건가? 예. 김치. 아, 많이 보내주셨는데? 신선생이 김치 사러 간다고, 양배추 사러 간다고, 그냥, 부모니까. 그, 마음 쓰인다 하면서 그러시더니, 김치를 보내주셨네? 오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큰 냄새. 이것도, 나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? 저기, 뭐야, 미음할 때, 나물 넣어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는데? 아, 이건 같다, 이거. 예. 이거 하고, 예. 잘 먹겠습니다. 시금치?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? 김영숙. 이렇게. 김영숙님, 이제. 예. 어우, 신선생, 인사드리라. 예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표고가루 넣고 그냥 된장 풀어가지고 이래, 먹으면은. 그 내가 된장 없다 그래갖고, 진주에 이동순님한테 전화했거든. 예. 된장, 신선생이 다 누구 그때 다 퍼주고 이래가 없어가지고, 된장 좀 주시라 그러니까요. 아직 오늘 안 온대. 예, 그래. 맛있게 해 먹읍시다. 예. 어쨌든,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추워요, 추워. 그럼 들어가 좀 쉬어요. 네.